거. 같이 있었어. 트레네 형. 어, 나 누군가 있네. 오케이. 자, 우리가 기다리던 이제 경기를 다시 한 2주 만에 다시 좋은 분위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고 선수 명단도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명단 좀 바뀌었죠. 그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우리가 지금 잘해보고 있지만 자, 너네가 다음 라운드에 어떤 경기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할 때라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여기서 미끄러지게 되면 내가 장답고 얘기하는데 수업계 3명이 분위기 안 좋게 가서 물론 오늘 경기도 정말 중요해. 오늘 경기를 우리가 잡고 가야 수원 삼성 경기를 잘 준비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정말 너네가 혼심을 다해서 그냥 다 쏟아. 또 너네가 경기 잘하고 이러면 또 나는 너네한테 그만큼 그리고 오늘 뭐 성용이, 오스, 윌리안, 주성이, 전국 내장 있는 선수들은 최대한 뭐 물론 뭐 빼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경고 안 먹을 수 있는 선에서 경기 운영할 수 있게 분명히 다 경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가서는 경고 없는 선수들은 앞에서 벌써 강하게 오늘 경기 잘 준비해서 또 우리가 즐겁게 또 서울을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알겠지? 오케이. 영단 종범이, 시영, 오스, 현수, 수일이, 성용, 상호, 팔로, 승규, 윌리안, 동훈이. 자,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항상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준비를 잘해서 후반전이나 뭐 선수 교체가 됐을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선수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는 우리가 지금 보면 후반전에 계속 득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집중하고 있어. 아, 공격하다 수비할 때 좀 힘든 점은 있겠지만은 가능한 포포트로 압박을 해야 돼. 우리가 축구야. We are press for foot. Okay. 야 거리만 가깝게 해. 뒤. 왜냐면 앞에 주고. 너네가 힘들어. 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왔다 갔다. So even if it's a left or right, you can change. Okay, but offense, but I mean defense, you know. 수비할 때. 아, 오케이. 제주가 더 밝아지니까
애들 15분까지 위치 하라고. 여기. 아, 볼포인트. 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조공이부터. 상대 자꾸 뛰게 하라고 뛰게 상대. 초반에 우리가 좀만 버텨주면 돼. 초반에만. 너네가 경기하면서 아 오늘 경기 되게 누자하다라는 생각을 너네가 들면 안 돼. 템포 있게, 템포 있게. 앞에서부터 만약에 프레싱할 때는 과감하게 빵빵 박아줘. 상대가 프레싱하잖아. 그러면 볼 오면은 잡고 상대랑 부딪히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면은 주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아 있어야 돼. 처음에 들어가자. 살아 있어야 돼. 움직임이. 네. Active, 앞으로 서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뒷자야 됩니다. 선수가 직접 투성한 최소공초 19번 학생들이 함께 입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뜨거운 박수가 부탁드립니다. 최소공초 학생들에서 제주와 함께한 당신의 고기를 계속 꾸며봅니다. 2023년 10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가 부탁드립니다. 자, 제니 씨. 제니 씨는 제주교 국제 자유도시로 공조시킨 되는 국가적 사명 아래 청량과 교육, 헬스, 관광, 미래산업분야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며 우리 제주의 글로벌 경쟁력체도 나한테 주다 뺏긴 거 있어. 내가 송종을 따라가. 송종 드립을 계속해. 그 뺏겨. 그럼 나 송종도 앞쪽에 뒤에 있잖아. 그래, 그런 거 하나야 진짜. 급한 건 쟤네야. 급한 거는. 우리가 급한 거 아니야. 어? 차분하게 공격 지원 가면 공격수는 차분하게 하라고. 뭐가 그렇게 급해. 찬스야. 전반에 몇 개야. 어? 첫 번째 집중했으면. 근데 봐봐, 여기서 우리가 한 골 먹고 시작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0대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수비하라는 거야, 그래서 수비하라는 거야. 안 나와있네? 야, 우리 밖에 있는 벤치 선수들 봐봐. 누가 누가 다 불렀었어. 하나 안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어? 똥만도 준비해야 돼. 먼저 골 먹으면 안 돼, 먼저 골 먹으면 안 돼. 한 수위대한테 떼니까 이렇게 떼니까 What do you think of it? He can know.
before the massage. Now I'll come back to my position with some influence. You're not a player. This is not your quality. 야, 너 패스 패스 하나. 패스 하다가 실수 하나. 뭐 문제? 자신 있게 하면 되지. 만약에 그리스 미스테이크 just play more simple. 조금 쉬운 미스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그러면 찬스를 올 거고. Try to give more passes and data passes. 난 패스 좀 더 많이 주고받기를 하자. 오케이 오케이 후반에 더 열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해야 돼. 저는 헤이. 먼저 보면 안 돼. 오케이. Can not concede go first. 가자. 오케이. 많이 times.
누가 됐든 외국인이 됐든 젊은 선수가 됐든 young player, messy players. 이제 now? 내가 생각하는 K리그 경기는 이 한 경기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Just one game left in the league. 난 소나고 할 때는 이렇게 경기를 준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했고 cannot prepare like this. 이제는 누가 2주 동안의 경기 보고 아니 훈련한 거 보고 I will try to keep 어떤 누구도 the players for this two weeks. 열심히 안 하고 준비된 모습이 안 나오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너는 너네만 손해. 그 뭐 물론 하이스플릿에 떨어지지만 정말 큰 매치가 될 거고 홈에서 마지막 경기고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나는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하니까 희망한 모습도 보여주는 엄청나게 남았어. 너무 에너지가 없어 경기하는 모든 선수가 다. 이게 뭐 나이 많은 형들이나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더 에너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경기가 같이 어우두가 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 교체돼 가는 선수 다 똑같아. Players who is coming from the bench. 그래서 다음 주는 so, for the next week, 너네 쉬는 기간도 조금 줄일 거야. I'll try to be 이게 경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나는 사실 더 좋아질 줄 알았어. 훨씬 좋아질 줄 알았어. 플레이 좋은 장면들도 많이 나오긴 했지. 근데 이게 막 그 경기를 바깥에서 보다 보면 와 이게 막 역동적이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아.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 다시 준비하는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근데 뭐 오늘 나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건 승규 같은 경우는 나는 정말 칭찬해. 승규? 뭐 정말 수비적인 것도 약한 부분도 많은데 정말 열심히 끝까지 가서 막 하려고 하는 모습 보였고 공격적인 부분도 좋은 부분도 많이 보였어. 좀 더 이런 그런 상황을 선수들이 더 만들 수 있게 좀 준비하자. 알겠지? 오케이. 감사합니다.